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미쳤어.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쁘다. 어때요?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진짜 예뻐요. 아니 너무 멋스러운데? 너무 예쁜데? 럭셔리하지. 이번에 신상 폴더 넥클라인. 폴더 넥도 이렇게 약간 어울린 거. 소매도 있고 가슴에 사실 파여 있는데 이래야 날씬해 보이고 예뻐요. 얘가. 이게 안 파이면 무난해지는 스타일. 너무 예쁜데? 조명자 이렇게. 너무 그 홀이 이렇게 화이트한 느낌 잘 어울릴 거고 이게 풍성하지만 허리가 되게 짧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거 엄청 예쁜데? 내 허리 안 대박이다. 거울 보고 이렇게 움직여봐요. 대박이지? 와. 스커트가 지금 너무 깨끗하면서도 딱 예쁜 스타일. 어때 오빠?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을 잃었어. 뭐 할 말을 잃은 거 아니야? 기도 돌아볼까? 어쩌지 빨리 얘기해줘. 이게 일단 당연히 이쁜데 그 색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약간 어두운 이제 분위기에서 약간 반짝반짝 하니까. 네. 잘 어울린다. 1번. 1번. 샬랑샬랑하네. 샬랑샬랑한데 화려한 스타일. 이거는 뭔가 최고한지. 야 되게 요정 같지 않아요? 여리여리. 여리여리. 그리고 뭔가 피부가 되게 뽀샤시해 보이면서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반짝여요. 허리랑 잘 어울릴 거예요. 예쁘죠? 또 다르게 이쁘다 이거는. 감사 표현을 해봐.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이쁜 공주님 느낌이면 두 번째는 좀 이제 약간 섹시한 공주님? 그런 느낌. 맞아 맞는 말이야. 몸이 알았어. 더 드러나잖아. 섹시하죠.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도 예쁠 거야. 성공한 리액션이 오빠 생각 좀 해놔봐. 세 번째 드레스 보여드릴게요. 공주 이것도 아니야. 막 흑설공주 같아. 이거 진짜 역시 가나해. 실크가 워낙 소재감이 굉장히 럭셔리한 소재예요. 소재가 그래서 폐가 되게 좋아. 그리고 가슴 부분도 되게 딱딱해. 딱 잡혀 있어서 살짝 도속 들어가서 여기까지.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해. 너무 잘 어울린다. 빨리 대표님처럼 어려워. 원래 딱 펼쳤을 때 너무 예뻐.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진짜 웃기죠? 어때 이거는? 단아한 느낌이 일단 좀 강한 것 같고. 그 내가 했던 말이야. 아 그래? 아니 했던 말이어도 나도 단아한 느낌 받았으니까. 뭔가 심플하면서도 뭔가 고급진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 자, 네 번째 입을게요. 네 번째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떡하냐? 신하님은 어떤 게 좀 개인적으로 좋으세요? 아 어렵네요. 그죠? 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건 무슨 공주님 같아? 이건 무슨 공주님 같아? 그거 약간 부자나라 공주님. 부자나라 공주. 완전 럭셔리. 진짜 완전. 와, 화려하다. 럭셔리하죠? 약간 그런 것 같아. 영국의 정말 이런 거 있잖아. 왕세자비 같은 그런 느낌 있지. 맞아요. 진짜 클래식한 거. 클래식의 끝판왕. 그러면서 스커트가 굉장히 불가운이 오버되는 완전 벨라인이나 이게 오버 벨라인이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어깨가 살짝 그냥 일반 폭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클래식한 라인. 그래서 약간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야 돼. 신이 어때요? 예, 좀 되게 기품 있어 보이는데. 그죠? 네, 백조 느낌 나, 백조. 그 얘는 토이로 변형할 수 있어요? 한번 변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으면 찔 수 있어. 럭셔리하게 입을 수 있고. 이거 지금 이거 떼볼게. 뭐가 더 안 좋아?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공주 같은 느낌?
더 있으면 더 유니크한 느낌이고 없으면 조금은 노멀해진 느낌이에요. 이거 약간 추운 나라에 엘사인가요? 약간 엘사 그런 느낌이에요. 엘사 느낌. 추운 나라. 깃털. 약간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되지? 무늬가 약간 진짜 새 깃털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럼 이제 가공을 하고 애프터 드레스 한번 골라볼게요. 이브 드레스 볼게요. 네, 사정이 여러분들도 몇 번 드레스가 예쁜지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예비 신랑의 리액션은 몇 점인지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몇 점 예상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리액션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제 처음 알았어. 내가 봤을 때 벌써 카메라가 있어서 그래. 내 리액션은 이미 마스크 안에 다 있었어. 알겠어. 표정으로 다 했는데 이게 마스크 때문에. 아, 오케이. 자, 그럼 양복 고르러 갈게요.